기름 하나, 이제 하나구나. 어우, 힘들다. 민간이 몇 개라고, 우리가? 262개? 수리만 하면 되는구나. 오, 번개 막혔어, 지금. 봤어? 와우. 번개가 막 치네. 어어?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소리가? 어어? 됐어. 다 잡았고, 드랍은 가능하잖아, 지금. 네. 제공권만 좀 찾으면? 제공권, 서부중국에 있는 거 다 불러서. 한반도로 보내고. 칭하이. 칭하이가 어디야? 북부 중국을 못 가? 재배치 우선 해놓고, 네, 북부 중국으로 옮긴 다음에, 재배치. 여기서, 아씨, 안 되네. 거리가 안 되네. 중국해도 안 돼요? 여기는 되고 재배치 일본 영토로 전폭기 몽골 전폭기 거리가 안 되네. 전투기는 되는 전투기는 되겠지? 전투기도 안 돼. 라오동 칭하이 와 옮기고 있네요. 좀 기다릴게요. 칭하이로 가고 있네. 이송하고 있답니다. 묘하게 리얼리티야. 묘하게 리얼한데? 내격기, 전폭기, 전투기. 전투기 안 되는데! 잠깐만. 라오둥. 여기서 여기가 안 된다고? 블라디보스토크는 되려나? 여긴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한반도에서 저까지 안 간다고? 너무한데? 내격기 전투기 안돼 안돼 안되는데 한반도에 공항이 없어 진짜. 한반도에 공항이 없어. 아 배들들 배 무슨 배도 옮길게요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거든. 그럼 천상 내가 여기를 드랍을 해가지고 공항을 좀 확보를 해야겠어요. 공항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 비행기가 나가든지 해야겠어. 갈 수가 없네. 왜 이게 한 번 되면 안 되고 두 번 눌러야지 되지? 귀찮게? 싸우고 있는 거니 지금?
보고 있나요? 안 오네. 오네? 네, 오네요. 얘는 왜 안 와? 혹시 이거 모양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모양을 바꿔서 오라 그러면? 안 돼, 안 돼. 충천. 아, 300. 뭐, 이 정도면 있어도 될까? 또 뭐 어디 이상한 데가 있는 거?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 아라비아가 있는 거? 딴 거는 별로 몇 개 맺혀 없고요. 잠수함이 극동에 하나 있고 남중국해에 있는 건 요건 내가 해놓은 거랑 상관없고 다 왔지. 200대. 자, 나라는 요새 됐고 저 정도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다시 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유럽이랑 싸울 거면 공중 지원. 공군이 500 됐는데 씨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나? 잠깐만 공군도 좀 만들자. 아 씨 어딨어? 아 여기 있네. 공군 전투기 마크2 다 했는데 업그레이드? 전투기를 하나 더 개발한 다음에 그걸 업그레이드 합시다. 모아놨다가 204개. 영국이 발칸 외교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고 할게요. 얼마야 그러면은? 438대 잠수함 중순양 2개 전함 하나 구축함 74 호송으로 걸어놓고 황해까지. 황해에서 이제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잘했나? 교전할 것. 너 어디 가냐? 왜 글로 가냐? 아, 자, 모항구. 아니야. 다시 올라와 봐. 아씨. 호송. 오케이. 됐다. 파란색 됐다. 수송선 되게 많죠? 수송선 개발은 됐나요? 수송선 개발? 어, 이거 해야 돼. 이거 하고 갑시다. 121. 걔네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걔네랑은 어차피 협상할 때까지는 터져야 돼. 수리하면 돼. 중국. 요건 끈질기게 싸운다. 아까 일곱 척 있을 때 싸웠는데 계속 싸웠네. 예. 졌는데. 뭐가 보급이 없는 거지, 어디서?
누가 없는 거지? 다 있는데 보급이? 아 여기 북쪽에. 어 됐다. 됐다 됐다 되네. 됐어 됐어. 드랍합시다. 두 개는 되잖아. 두 개 밀 해놓을까? 잠깐만 언제 끝나지? 아 금방 끝나네요. 107일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두 개 사단은 들어갈 텐데. 두 개 사단은. 우선은 기갑을 때려 넣자. 기갑을. 2반 코네프랑 2반 1을 상륙. 나가사키 하나? 나가사키 짬뽕에 하나, 삿포로에 하나. 그렇게. 나가사키 짬뽕을 밑에, 여기. 여기 항구 빼고, 해군기지 빼고 여기다 합시다. 어. 그리고, 동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걸러놓진 않을게요. 여기서, 맨 위로 그냥 가. 됐습니까? 도달하지 못했대? 조금만 기다리면 돼. 60일? 80일? 위험합니다, 계획은. 알아, 알아, 알고 하는 거야. 기다려봐. 할 수 있어. 4일. 기름 5개. 아, 좀 멀리 있는 걸 나중에 하고, 예. 가까이 있는 거는, 시간 딱 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병을 좀 나중에 늘려. 기갑을 먼저 하고. 천천히 가면 돼요. 제가 상륙작전은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는 뭐, 도가 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90일 걸리네. 90일 걸리네. 이게 그러면 몇 사단이었지? 40. 40. 10개에다가 50 사단, 50사단이야. 그러면 딱 두 개 들어가면 딱 되는데? 아, 안 죽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얘들이 좀 깔고 있다가 금방 드랍해요, 보병이. 좀만 버티면 돼요. 정치력 천 됐다. 뭐 하나 또 이념 지지할까? 지금 프랑스, 영국, 미합 중국 했는데 프랑스. 미국은 얼마큼, 영국은 얼마큼? 10%. 미국은 18%. 10%가 아니구나. 우린 빨간색이구나. 17%. 불병 대조 제목이 됐고. 프랑스 거절. 야간시 아직 안 되고.
전투기 만들려고 그랬지? 전투기. 야코 볼레프 약3. 약3. 아, 조선이 아니고 소련으로 조선 먹은 겁니다. 아니야, 수도, 도시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시에 방어군이 많아서 안 돼요. 도시에 가면 안 돼. 질 거야. 바로 튕겨 나올 겁니다, 아마. 차도 여기가 나. 여기가 가고시마는 잘 안 지키거든? 진짜라니까? 내가 봐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유고슬라비아 적화하자고. 이란이랑 이라크랑 적화하자. 이란이랑 이라크. 병참 레벨 4 하나 됐으니까 좀 낫겠다. 보급 별로 없겠네. 보급 제한. 야구 블루프 주전 치집 3일. 순서는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1944년 1년 전 했으면 벌써 했을텐데 개발. 나가사키 전투 승리했고 패배를 엄청 많이 했네. 황해 전투에서 일본이 좀 센데요. 자, 병장 중대 됐고. 야전병원 기름내기. 공군은 다 제압됐나? 차차차. 이제 몸을 만들 것도 없는데 이제는. 보병 장비 30만 거의 다 됐고. 야포 6000개 됐네요. 핵은 만들고 있어. 핵이 왜 없지? 잠깐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하나도 안 됐나요,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핵이? 85%. 하나도 안 됐나 본데? 탈건 거부. 거부. 37. 17개, 24개. 30일 남았어. 자, 기계와 장비도 됐고. 장비 뜨리까지 올립시다. 이 뜨리를 붙입시다. 촬영화 대신에. 기계와 장비 뜨리. 원주신데 오래 걸려요? 진작 맞아놓을걸. 6월 45년 6월 16일. 10일만 더 있으면 되겠구만. 수디 들어간 다음에 공항 항구를 먼저 지어야겠지? 항구를 짓고 좀 버티다가 바로 드랍하면 됩니다. 1945년 됐네요, 벌써. 종전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종전 직전. 일본을 때리고 종전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소련이 무기가 엄청 많이 남잖아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다 공산당이 지원한 거죠, 중국에.
무기가 남아 돌거든. 보병 장비 막 5만 개씩, 6만 개씩 남아 도니까. 더 남아 돌았겠지, 실제로는. 구형, 구식 장비니까. 우리는 그나마 썼으니까 그런데. 차량은 만 대 됐고. 견인포가 다 채워졌고요. 경전차 채워갑니다. 근데 보병 장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죠. 업그레이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죠? 훈련이 안 돼서 안 나오는구나. 가득 찼는데. 풋내기. 전차도. 이거 다 훈련 받는 데부터 다 나오는 병력이에요. 다 찼네요. 대기 중입니다. 아, 주코프 좀, 차 좀 더 줄걸. 아, 미국은, 미국도 줬는데, 예, 미국은 돈 주고. 근데 미국도 후원을 더 독일한테 많이, 그게 누구지? 장계석은 독일한테 좀 많이 받지 않았나요, 후원을?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못 받은 거고. 이벤트도 뜨지 않아. 독일 고문 누군가? 고문을 다시 불러들여 온다. 그런 거 이벤트 뜨잖아. 기름 다섯 개? 이라크한테 받자. 강철 하나? 아, 언제 끝나나. 좀 드랍은 될 건데, 지금. 18일. 요거 되면 100개니까, 지금 40개죠. 50개였죠. 50개인데, 150개. 25개. 4. 한 6개 사단? 6개 군단? 6개 군단 정도만 들어가겠네. 한 번에 6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우선 두 개를 먼저 넣고. 아우, 1시 반이구나. 피곤하다. 유로파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꿈에도. 속도 좀 빨리 합시다. 이거 3시까지만, 여러분 3시까지 버틸 수 있죠? 3시까지 가능하죠? 콜, 3시까지 콜. 뭐, 내일 일요일이니까 나는 일해야 되지만, 여러분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면 되지 뭐. 아니 밤샐 사람은 밤새고 아침에 축구 보고 자면 되고. 나는 이래야 된다는 거. 나가서 통행권 가져. 됐고. 됐어. 그러면 업그레이드 전함 쪽에다가 잠수함 하나만 더. 잠수함도 많이 낙후돼 있군요. 여기서 히로시마 앞에 드랍을 걸어놓고요. 나머지 보병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보급 제한 있긴 있는데 그 무시하고 싸워도 돼요. 여기서부터 바로 히로시마 옆에. 이 아저씨는 여기서 여기 상륙. 요 아저씨도 여기서 도쿄 뒤로 들어. 아, 여기로 들어가자. 80일? 3일만에 되는 데가 있네? 한 개 사단이 됐구나. 미안 미안. 잠깐만. 네. 어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도 잠깐만 확인 좀 하자. 17군 17개 사단. 1군은 몇 개 사단? 24개?
맞죠? 네. 88일, 81, 81. 기갑도, 기갑은 불러, 넣으면 돼요. 두 개는 들어가 있고. 해고 시대는 뜯어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해군이랑 공군, 둘 다. 너무, 뭐랄까, 너무, 물량으로만 승부가 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해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뭔가 전투기의 우위 그런 거 없이, 함선의 우위 이런 거 없이, 특색이 뭐 없다 그럴까? 잠수함만 많이 뽑으면 이기고, 공격 대응 됐고, 대량 파괴. 또 하나? 다 됐죠? 영국이가 베네수 개입을 검토한대요. 네, 팔켄하우즈. 팔켄하우젠? 왜 독일사 이름은 뒤에 젠이 다 붙을까? 하우젠, 하우저. 그 영상 보니까 독일말 왜 그 어떤 언어, 제 각국의 언어랑 독일 언어 비교한 거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독일말이 왜 이렇게 과격한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독일 사람을 잘 만날 일이 없는데 외국 사람은 다 아나 봐. 막 하하 하하하 말투가, 독일 말투가 다 그래. 막 과격해. 예, 독일 말 무섭죠. 샤샤샤샤 막 그래서 억양이. 그거 비교한 거 있는데 영상 유튜브에 보니까 있던데. 프랑스 말이 되게 부드럽고 독일 말이 억세. 프랑스 말이 부드럽더라고요. 억양이 올라가자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여전병화 됐고. 근데 독일어를 배워두면 되게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임을 할 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전공이 독일이 아니라 공병 중대까지 할까? 아랍어도 좀 그렇죠. 아랍어도 좀 무섭죠. 근데 아랍 사람이 화내고 화내서 얘기해서 무서운 거 아닐까? 자, 40일. 한 10일, 20일 정도 남겨놓고 먼저 기갑은 넣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넣도록 하죠. 1945년. 그러고 보니까 광복절이 얼마 안 남았네. 내일인다. 내일이구나. 예, 내일이니까 월요일 날이네. 아, 월요일 날 하초바이언 해야 되는데. 광복 특집으로. 자, 한 20일 남았거든요? 슬슬 들어갈게요. 요 두 개는. 나머지 천천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을 하러 갑시다.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만 뽀겠나봐.